가방이 있으니까 요긴하게 쓰이네. 가방을 메고 지갑하고 사기를 챙기고요. 안녕하십니까. 상구머리의 자동차의 김종사입니다. 오늘은 저기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갔다가 통영에 계신 고객님한테 차를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차가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지금 시간이 6시 8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안 춥습니다. 이제 여름인가. 오늘 볼 차는 쌍용 자동차네. 처음엔 W700 VIP 모델입니다. VVIP였나? 네, 아무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그다지 관심 차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리터 6기통 파워트레인에 처음엔 W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차량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처음엔 쌍용차. 일단은 확실한 건 그 차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본기가 좋은 차다. 조금 오래된 스타일이지만 또 오래된 구형의 느낌이지만 기본기가 좋은 차다 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만만한 이 녀석을 타고 가야죠. 아니,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놨네. 아니다,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 이쪽으로 바짝 붙였구나. 일단 오늘 이 차를 타고 갈 건 아니고 이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차 놔두고 차는 놔두고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시동을 걸어요.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벌써 주행거리가 193,162km 무지막지하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샀고 왜 제가 이 차를 샀는지 아실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막 주차해두고 갔다 오고 하루종일 방치해두고 이럴 용도입니다. 그럴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W. 일단 시세보다 이제 먼저 출발하기 앞서 시세보다 200에서 최대 500만원 가량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객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상하다. 차가 너무 싸다. 이게 100만원 진짜 양보해서 200만원 정도 싼 거는 그렇다 치는데 최대 500만원 정도까지 싸다. 너무 싼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판매사분의 말씀이나 이런 말하는 성품을 봤을 때는 그런 뭐 이상한 차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분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 이상하다, 보나마나다, 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중고차 구매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형 차를 샀는데 저희 형 차도 이상하다, 시세가 좀 싸다. 폭스바겐 UCC를 샀거든요. 시세부터 좀 싸다, 이상하다, 시세부터 싼 차는 볼 필요 없다 그랬다가 대구에 있는 매물을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안에서 차를 샀는데 천안에 다 올라가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탁송으로 내리자 해서 판매자분하고 통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통화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세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쌌는데 그게 판매자분이 약간 착각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잘못 올려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뭐 100% 말씀을 다 믿지는 않지만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문제, 하자를 잡을 게 없었던 그런 차라입니다. 그래서 싼 차가 일단 의심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싸고 좋은 차는 잘 없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지만 잘 없습니다. 인기 차종에서는 싸고 좋은 차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차종에서는 싸고 좋은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판매자가 좀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뭐 하는 등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판매자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서 보고 상태 안 좋으면 와야죠. 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근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여기 사상역 근처거든요. 15분을 타면 구포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죠. 오나? 온다, 버스. 구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가지고 무슨 400m 드래그레이스 하듯이 운전을 하네요. 또 차를 세울 때는 급정지를 합니다. 뭐 승객은 아랑곳도 않고. 아, 어떻게 저런,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버스 기사님 바쁜 줄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좀 중간중간에 소양평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방을 하나 먹을까? 그래야 되겠네. 270 칼로리. 우유 하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실례자 그 제일 앞이가. 시간 7시 9분 차 타고 갑니다. 5분 남았네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말씀하시거나 객실 밖에 설치된 비상 통화 장치를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대전역 도착했습니다. 찍고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대전의 충부 자동차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 판매자분 저를 피고 보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오래되어 보이는 곳이네요. 자동차 매매 단지가 다 그렇듯 여기도 좀 그 변두리 같은데 여기가 대덕 쪽이라서 언덕나무가 대덕 쪽에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은 처음이라 옆에도 뭐 지금 뭐 땅을 다지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생기나 보네요. 아무튼 요즘 다녀보면
여기도 공사, 저기도 공사. 공사는 다 아파트 뉴타운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뉴타운, 뉴타운 아파트들은 다 누군가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누군가 집을 팔고 이사 오실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집값이 오르나, 집값이 내리나, 이런 게 좀 부동산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차는 깨끗하다. 일단 제가 좀 확인.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그 고객님하고 통화했어요. 네네네네. 상태. 네네. 좋지는 않다. 네네. 그 휠 기스, 생활 기스 두 짝 있다. 네네네. 그거는 다 제가 고지를 해드렸어요. 네. 전기차 팔고 그러지 않을까. 아예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외관은 보시면 흠집안 없으세요. 182 타이어도 18년도 산이네. 보시면 이런 생활 기스. 예. 제가 복원을 할까 하다가 안 했다. 예, 그러네요. 맞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 복원하면 패드는 반 정도 남았고. 11만원 불러요. 네, 그렇겠네요. 네, 뭐, 솔직히 이것 때문에 차 기능에 문제 있거나. 예, 맞습니다. 일단은, 맞다기보다 그냥 고객님한테 정확하게 통보 드린다는 의미니까. 정확히 전달해야죠. 거리도 있는데 나중에 차 출고하고 나와서 문제 생기면 저도 골치 아파요. 네, 저도 돈 네.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일단 앞 타이어는 한 6m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70% 정도 남았고, 뒤 타이어는 30% 정도 남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고객님한테도 50% 네네. 이하라고 양쪽 50% 예. 이하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도니까. 보면 이게 요 차는 일반 차니까 위치 교환 정도 하고 타면 1년 정도는 네,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내려가서 사면 네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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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럼요. 아 이런 것까지 갖고 이제 네 저는 정확하게 고지해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흠을 잡으려고 말씀드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도장 갖고는 네. 일단은 기능이 많아가지고 시운전 해보시겠어요? 제가 좀 탈까요? 아 예 타십시오 타십시오 예. 뭐 한 김에 쌍용 사업소에서도 엔진 소리 너무 좋다고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체험 중에 엔진 소리 이 정도 별로 없다고. 이게 뭐 말이 많아가지고 차가. 그리고 뒤에 모니터도 지금 다 작동 잘 돼요. 여기 길게 누르고 있으면 모니터 올라오시는 거 아시죠? 네네네네. 네, 다 작동 잘 돼요. 일단 시운전 해보시고 나머지 네, 일단 해보세요. 네네. 아 이게 풀옵션이라서 이렇게 아 역시 에어컨 잘 나오고. 컴프레셔도 아주 좋다고 판문 받았어요. 사업소에서. 네네. 예, 컴프레셔 틀었을 때 전혀 떨림 없으시죠? 네네. 예, 뒤에 지금 모니터도 다 작동되고, 지금 앞에 모니터랑 연동되는 것도 있고. 미션도 정말 좋다 했어요. 사업소에서. 이거 오디오 버튼이? 아, 이게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는가 보네. 이렇게 되어있구만. 네, 정품이라고 네네. 되게 불편하네. 네, 정품은 현대기아나 뭐든지 다 정품되면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행지 예, 또 꽃들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잔 생각만해도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거 참 좋은데 불편하더라고요. 끄셨구나. 앞에서 끄신 여기도 같이 히터에 잘 나오고. 일단은 지운전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창문 이게 고급차들은 이게 창문 안 되는 것도 많고 ECS나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사장님. 네네네. 네.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잘 전화도 확인한 거. 이차는 ECS 나가면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500만 원인가 얼마 들 거예요. 이게 ECS가 이게 지금 봐. 이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보네. 업다운. 들어보세요. 네. 다시 내려보세요. 주행을 해보세요. 네, 주행할 때도 누르시면 저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행을 해. 많이 해보는데.
이게 뭔지 모를. 와, 이게 엄청 넓네요. 진짜. 여기는 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차가. 아, 그렇습니까? 내려가시면, 이쪽, 그러니까 아침에 저기서 갖고 온 건데. 네. 이렇게 구경시켜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조금 좋은 차들. 네, 앞쪽에는. 주차 주차는 따로 있고. 네. 와, 근데 출구 한번 하려고 하면. 네. 이쪽은 또 RV 주차장. 아, 네. RV만 쫙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렇게. 우와! 승용차 주차장. 저 위에는 화물차 우와! 주차장. 따로 있어요. 되게. 우와, 장난 아니네요. 아, 네. 또 저희 화물차는 또 이쪽 따로. 네, 우와. 저희 사무실만 해도 지금 차 보유대수가 160대냐, 그래요. 와, 장난 아니다. 30대 좀 됐겠다, 지금. 생각보다 기대 이하, 아,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차대나 이런 데 무시가 없어요. 아, 예, 예. 아우라나 뭐 그런 데. 네네. 저희 송풍 그쪽에는 했던 거 아니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아마 괜찮으니까, 야채. 네,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할게요. 네, 정확하게 또 확인해. 외관에 키스 문콕은 하나. 아니면 고속도로 플레이를 좀 잘해요. 네네네네네. 네네. 누가 가져가 담았는데. 네네네네. 둘 다 지금 자동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네. 다 지금 확인 제가 했어요. 예. 전방센서, 후방센서 다 잘 되고요. 네네네. 이것도 확인했고요. 연식에 비해서 약간 하체 부식은 있는 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가 위에서 온 것 같네. 감사합니다. 아, 봐도 되죠? 네, 봐도 돼요. 네? 네. 시계 좀 있는 편이네요.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맞고 다녔지. 앞쪽은 좀 괜찮고. 아, 네. 지금 차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아주 좋은데 하체가 좀 부식이 좀 진행되었다. 영업활성을 많이 맞았다는 걸 볼 수 있는 정도고 하체의 컨디션은 로우암 상태가 이제 부식 유격이 좀 생긴 정도 외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많네요. 뭐 없는 게, 뭐 없는 게 없는 옵션이네요. 일단 우라 할 거죠. 보험만 사람이 드시고 나머지 추동목대랑 기대비용 다 우라 할 거예요. 야, 뭐 기능이 엄청나게 뭐 많습니다. 트렁크 전동이네요. 네, 차 상태는 솔직히 이 차는 제가 좀 반대를 했었던 입장인데요. 차가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시세가 100만원 싼 차가 아니고 200에서 500만원 정도 싼 차다. 지금 이 차가 1000만원에 거래가 되는 건데 1000만원대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싼 차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차는 하체 부식이 키로수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객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전화 오시네? 예,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싼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 파는 차, 늦게 차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직접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차는 모든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대형차다 보니까 역시 대형차만의 이제 맛이 있는데 처음에 W가 생각보다 아주 저는 이제 처음 접해보는데 생각보다 아주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렉서스와는 다른 느낌이네요. 렉서스와는 좀 다른 느낌. 근데 아무튼 충분히 고급스러운 듯 합니다. 소재도 좋고 또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고급차로서 없는 게 없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뭐 전자식 댐핑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오토, 그 다음 하만카돈 오디오가 있고 천정의 소재나 이런 부분도 고급스러운 소재가 돼 있고요. 이런 등도 LED 등이 들어가 있고 이제 뭐지 그 안마 시트는 이쪽 상석 자리, 회장님 자리에만 있더라고요. 보면 특이하게 상석 자리만 되어 있습니다. 뭐 오토도 되고 막 그렇고 댐핑은 차 구조들이 위아래로 되고 뭐 자동으로 가변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조수석 쪽은 안마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차는 이제 가림막이 먼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작동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뭐 편견으로 봤지만 가격 대비 준수한 상태의 그런 체험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격 대비 매우 준수하다. 예, 그럼 사야죠. 사야죠. 그래서 출고하기로 했고 지금 서류 꾸미고 있는 동안에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의 고급감은 개인적으로 소재는 렉서스가 좀 더 좋은 듯한데 현대자동차의 소재들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주행감은 대형차 특유의 그 묵직한 느낌과 또 사륜구동은 특유의 그 토크 배분의 느낌이 있네요. 그게 꽉 조석 좋은 느낌은 아닌데 사륜구동 승용차 타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번에 렉서스도 그랬는데 아무튼 7만 킬로의 무사고차 체험엔 W 700VB IP 괜찮은데요. 아무튼 쌍용자동차라는 이 브랜드 밸류만 빼면 말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있는 거니까.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뭐 없는 것 빼고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작동하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화면만 제대로 안 나오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중고차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따로 달려있는 거는 이게 복불복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고지를 드려야죠. 아, 이 차 특이합니다. 이 타이어 정렬도 이렇게 막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참 희한하네. 희한한 게 아니고 참 좋은 차네. 아,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생소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실 하나씩 눌러봐야 정확하게 뭐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중고차 잔지고요. 방금 차를 다 보고 사실 한참 전부터 참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출발합니다. 2012년 8월식 체험엔 W 포트로닉 VVIP 모델입니다. 사륜구동이고 완전 무사고차에 77,000km 탔습니다. 이거 폭이 넓어가지고 창에 그 액션캠을 달아놨는데 손이 안 닿습니다. 가다가 껐다 켰다 하는데 아, 네, 일단 출발했고요. 일단 차는 매우 묵직합니다. 사실 제가 쌍용차에 RV 차들만 타봤지 이런 차는 처음인데 예, 처음엔 W 처음인데 차는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뭐 오디오 성능 좋습니다. 오디오 성능 좋고 그리고 뭐 전부 전자식이고요. 뭐 시트도 대형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시트의 질감이나 이런 압축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소재가 이런 세무 재질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하네. 전 이런 재질은 또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 주유를 하고 사고 다발 구간이 속하입니다. 순정 내비가 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좀 헷갈립니다. 일단은 자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구가 어느 쪽이지? 보통 이런 차는 방향에 나와 있거든요. 주유기는 왼쪽입니다. 왼쪽. 아, 옷 안에 무슨 벌레가 들어간 것 같은데. 따끔따끔하네요. 아, 셀프 주유소다. 내려가지고 주유해야죠. 네, 주유 5만원치 했습니다. 일단은 주유했으니까 빨리 제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올려야죠. 그 고속도로는 막히는 도로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남은 거리가 약 228km, 3시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3시간까지는 아니겠고 2시간 반 정도는 가야 되겠죠. 확실히 이 차는 크다는 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육중합니다. 차가 악셀 반응도 육중하고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 그 다음에 승차가 뭐 전부 육중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소합니다. 모든 이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서 생소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차가. 그러니까 이상 안 좋아서 이상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생소해서 이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m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고속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을 똑바로 했나? 왜 정상적인 이런 그게 안 나오지? 가이드가 안 나오죠. 핸드폰 내비로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뭐 점이 막 찍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사륜구동 차량이고 일단 이 차의 첫 외관은 아주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우리가 대형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죠. 중후한 느낌, 검정색 바디에 중후한 느낌, 크롬이 적당히 쓰여 있는, 뭐 적당히 뭐 휠도 크롬이고 아주 적당한 느낌. 깜빡이도 좀 헷갈린다. 제가 목적지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요? 그거 아니다. 목적지 이거 아니다. 아, 무겁다 무겁다. 브레이크 엄청 밀립니다. 아, 아니구나. 아, 뭐 잘못했다 이거. 아, 네.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이제 조금씩 적응됐고요. 차가 길이가 5135mm입니다. 5m가 넘는 전장과 스탠다드 모델이 그렇고 폭은 1895, 그러니까 약 1.9m 가까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녀석이죠. 그리고 이 차는 그 체맨 W700 VIP 모델이니까 뒷좌석에 뭐 안마 시트 등 뭐 이런 뒷좌석 위주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옵션이 어떻게 차동화되어 있는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차는 지금 3600cc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스펙을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 스펙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런데 속도를 받으면 60km 이상부터는 차가 잘 쭉쭉 뻗어나갑니다. 이 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인가 5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판매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죠. 그래서 상용에서 자체 개발했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차는 베이스는
벤츠 S클래스 W220 모델이 베이스가 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일반 차로죠. 이 차는 전자식 가변 댐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에어 서스펜션인 듯한데요. 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차는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에어 타입인지 그냥 일반 전자식 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에어 서스펜션인 듯합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게 사용을 한번 훑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이 차에 대한 느낌을 타고 가는 동안 터널입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매우 육중합니다. 당연히 2톤이 넘는 그 차량 중량을 가졌고요. 자세한 스펙은 찾아서 제가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전장은 5135mm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1895mm. 그러니까 5m가 넘는 전장과 101.9m가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커다란 차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보그워너사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주 서대전 방면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감각이나 여러 가지 느낌들은 실제로도 S클래스 W220, 221 뭐 이런 차들하고 1km 앞에서 아주 유사한 듯합니다. 무주 서대전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갈림길이 되니까 커다랗게 이제 팝업창을 띄워서 안내를 해주네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건데 생소합니다. 조금 사실 차 자체부터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조작 버튼, 그 다음에 계기판의 이런 구성, 모든 게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수입차보다 훨씬 생소합니다. 근데 아무튼 주행감은 S클래스랑 비슷합니다. S클래스, 구형 S클래스랑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이 가속될 때 느낌도 S클래스랑 비슷한 듯 합니다. 하기야 뭐 이 원천 그 근본 기술은 벤츠 거를 그냥 어쨌거나 이 체어맨에 모토는 메르세데스 벤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츠랑 느낌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서스펜션은, 그러면 되게 궁금하네요. 이 서스펜션도 S클래스의 것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근데 느낌은 S클래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느낌은 차의 전반적인 느낌부터 가속의 느낌, 엔진의 질감 이런 것까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엔진이 3600cc죠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3600cc 엔진인데 6기통이거든요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거동이나 이게 하체의 느낌은 전형적인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고로 아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옵션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어우, 이거 뭐 마사지 시트네. 마사지 시트입니다, 이거. 뭐 등을 막 요초 부분을 막 저물럭 해주는 마사지 시트. 어우, 마사지 시트 좋습니다.
마사지 시트 좋고, 그 다음에 하만카돈 오디오. 지키는 아이들 5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저분 준비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 아 그죠?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 네, 늦게 아, 일어나요 근데. 아 맞아요. 늦게 일어나고 3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근데 이미지가 애매하네. 아 무섭신 이미지 섞어보면. 네 근데 좀 버튼드랩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좀 약간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네요. 패들 시프트가 없고 여기 버튼으로 드라이브 시프트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있고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하고 공조장치가 여기는 이제 공조장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파킹 어시스트 이런 거 끄는 거 뭐. 그 다음에 리어, 유리, 브라인드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 콘솔 부분은 뭐 오토 홀드, 파킹, 레버 그 다음에 댐핑, 가변 댐핑을 조정하는 스위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고 조절이 있고 여기 조그 셔틀이 있고 요 메뉴에 오디오 미디어 버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버튼들이 생소해서 그렇겠지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장치 조절 버튼들이 여기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는 미디어 장치 버튼이었고 여기에 있죠? 이게 아우디 하여튼 아우디도 그렇고 뭐지?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아니 이런 것들은 국산차가 최고인 듯합니다. 국산차잖아.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뭐 좀 불편한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동반석 시트도 이 차는 앞뒤 모두 열선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되고 1km 앞에서 모주 남대전 방면으로 직진입니다. 네, 뭐 아무튼 사양 자체는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그리고 트림 미터를 전환하는 버튼이 어디 있지? 아 여기 달려 있네요. 아 이거 이런 거 안 좋다. 이게 보통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달려 있습니다. 트림미터로 직진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차도 ACC가 달려 있거든요. Auto Adaptive Cruise Control. 그러니까 이 앞차를 인지해가지고 속도를 가감속을 그러니까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장치죠.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제가 지금 100km에 놓고 가고 있는데 앞차 지금 화물차 지금 정확하게 70km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속을 하니까 추월할 때는 이렇게 한번 악셀을 밟으면 되죠. 그리고 악셀을 다시 놓으면 ACC 모드로 돌아갑니다. 근데 방금 제가 추월을 해보니까 앞차가 있으니까 가속을 해도 악셀이 먹질 않군요.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악셀을 하면 악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의 명령보다 이 차간거리의 명령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차는 트림이 최면 W는 5000cc V 8기통 모델과 그 다음에 처음 출시될 때는 3.6L 250마력에 35토크짜리 6기통 엔진을 장착했는데 공차 중량은 2000톤이 넘습니다. 2070km 정도 되고 나중에 이제 3.2L 엔진 225마력짜리 엔진이 추가가 되었죠. 직렬 6기통 구형 엔진.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췄는데 지금 이제 이 차 지금 250마력의 토크 32 엔진이 이 2톤이라는 거구를 끌어당길 때 밀어붙일 때 초기 가속은 너무나 더딥니다. 흡사 예전에 코란도 벤이 생각날 정도로 무쏘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나 더딘 발진 가속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60km 혹은 80km 정도가 되면 무리 없이 차체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신뢰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력으로는 사실 이 덩치를 끌어내기는 부족하다. 사실 2톤이 넘는 공차 중량을 고려할 때
최소한 300마력이 이 차를 끌기에는 마지노 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차가 천천히 이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니는 차지만 그래도 기동력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추월을 한다거나 혹은 신호가 바뀔 때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줘야 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한 번씩 가속 발진 가속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력이 그럴 때 출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가진 LS460에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확연히 그 차는 380마력짜리 차죠.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차는 이제 CW700VVIP 모델인데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 포트론이 장착되어 있고 그 상위 트림은 V8기통 5000cc는 후륜구동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 아무튼 이 차는 정리하면 파워트레인은 좀 부족하다. 하지만 신뢰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에 기반을 둔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 계량을 뭐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신뢰도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숙성된 엔진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랜스미션은 7단 메르세데스 벤츠의 7단 미션, 이 7단 미션은 뭐 여기저기 많이 적용되어 왔고 또 적용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 이 차가 프레스티지 세단임을 감안을 할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좀 뭔가 색다릅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에어백도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뭐 전자장비는 거의 없는 게 안 들어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마사지, 뒷자리도 마사지 시트 있고. 그러니까 이 차는 의외로 전자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안전장치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소재도 되게 이런 거 고급집니다. 정말 고급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이런 소재, 실내 소재 이런 거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차급을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짜리니까. 8천만 원짜리 차라고 생각해보면 8천만 원 값어치를 하는 차네요. 소재만 보면. 아, 네. 추월 가속이 너무 더디다, 이거. 진짜 조금 과장해서 옛날 무쏘 타는 느낌입니다. 무쏘. 예, 네, 무쏘 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차의 롤이 상당히 심합니다. 롤이. 롤이 너무 심합니다. 바람도 되게 많이 타고. 롤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외형이야 그냥 프레스티지 세단에 가는 약간 유리가 들어갈 때 소리가 나요. 근데 은근히 생각보다 조금 고급스럽고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첨단 사양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고 방금도 제가 내려서 확인해 본 게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음이나 하체 소음이나 이런 거 모두 다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가 가지고 가져야 될 덕목은 다 가지고 있는 차 같습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브랜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많은 종류의 차를 만들어서 그 메이커를 접해보면서 이제 대중들이 그 브랜드와 친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쌍용자동차 하면 승용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뭐 티볼리 개껏해봤자 그 쌍용자동차는 이 고급차 승용차는 이 한대 고급차 프레스티지 세단 그러니까 뭔가 생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는 평소에 현대기아 자동차의 소형차, 중형차, 뭐 RV차 많이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타다가 에쿠스를 타면 혹은 제네시스를 타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조작에 있어서 이질감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능이 많고 버튼이 더 많을 뿐이죠.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쉽게 말하면 이 차를 작동시키는 공식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차는 그 대중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엔. 그러니까 체험엔을 접해본 대중은 저같이 차를 많이 타는 게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체험엔을 지금 W를 처음 타보는데 대중들이 처음 탔을 때 뭐지? 이거 뭔가? 이 뭐 내비 메뉴는 뭐지? 어떻게 가지?
라디오는 어디서 켜지, 끄지? 트립은 어디서 작동하지?를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물론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다 이런 거 알죠. 매뉴얼 책 읽고 하면 알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티볼리, 그러니까 대중 브랜드 코란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도 그런 면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그게 300m 그 앞에 사고 다발 잘못이다 아니다 이런 차는 문제가 아니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제 이 체험에는 처음 느끼는 그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인데 뭐 타다 보면 이 차 갖고 있는 구성은 정말 이 대형차가 가져야 될 요소 덕목들을 다 갖추었다 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내장, 외장, 디자인에서 특출한 점은 없습니다. 그냥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실내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대형 세단,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디자인, 인테리어, 뭐, 계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도 약간 촌스럽네요. 약간 렉스턴 계기판에 엔진 회전수가 좀 덧대지고 속도계가 좀 덧대어지고 센터 디스플레이 LCD가 더해지고 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냥 흡사 렉스턴 계기판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도도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더 밝았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상용차에서 비슷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실내에 천장 내장되어 있는 거 되게 멋스럽고 그 다음에 램프류는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차 같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차 S클래스의 짝퉁 S클래스 그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첨단사양, 뭐 전자사양 다 넣어놓고 서스펜션 뭐 전자제 서스펜션 넣어놓고 이것도 가변으로 오토로 변하거든요. 컴포트, 스포츠를 넘나드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잠깐만요, 좀 타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쇼크가 단단해지고 롤이 적어집니다. 네, 근데 승차감은 좀 떨어지네요. 좀 길게 타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토 모드. 아까 스포츠 모드의 쇼크가 풀리고 있습니다. 감쇠력이. 컴포트 모드는 예, 일단 네 이게 모드에 따라서 변화는 바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토 이걸 뭐라고 해야 돼? ECS? 그러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자식 댐퍼인 듯한데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고 조절도 되고 차고 조절이 주행 중에도 되나? 뭐 주행 중에는 뭐 버튼에 반응이 없네요. 크루즈 모드라서 그런가? 크루즈 모드를 끄고 뭐 별 반응이 주행 중에는 안 되는 듯합니다. 맞나? 네. 평균 연비는 10.7km로 올라갔습니다. ACC를 다시 켜야 되겠다. ACC를 켜서 셋. 네. 셋 했죠. 100km 맞추고. 1km 앞. 근데 제가 이 차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오디오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사지 시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마사지 시트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오토 딤이라고 하는 오토 디포그 장치이겠죠. 오토 디포그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은 뭐 뒷좌석에 뭐 여러 가지 컨트롤러 리어 가림막 이런 거 잘 작동하고 전체적으로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차네요. 네.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차입니다. 단지 브랜드가 쌍용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차는 그냥 어둡지 않은 차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에 쌍용 자동차에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접목해 놓은 그 차입니다.
그래서 좋은 듯 합니다. 근데 아, 롤이 이렇게 심하나요? 롤이 LS도 롤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LS보다 훨씬 롤이 심합니다. 가속력, 와, 힘이 너무 없다. 뭐 그런 점을 제외하면. 근데 이 엔진의 존재감이나, 와, 안에 진짜 힘 없다. 와, 어떻게 이렇게 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더넥스 스파크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동. 아, 고속 안정성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고속 안정성은 300m 좀 떨어지는 편.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무주 IC를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와, 저기 산 보십시오. 저기 무슨 산이지? 어, 멋집니다. 절경이 돌산이네, 돌산. 아, 근데 뭐 차 편하고 좋은데요. 차 너무 안 나간다. 진짜 무스 W 같은 느낌입니다. 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특성이 약간 그렇습니다. 편하긴 하네요, 차가. 하지만 렉서스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렉서스가 더 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렉서스가 100이면 이 차는 절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는 이 차는 75점? 뭐 그 정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지금 이 차가 좀 최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 깜빡이를 예를 들어서 켜지 않습니까? 그럼 깜빡이 켰어요. 우측 깜빡이 가면 이제 끄고 싶어요. 끄면 이렇게 한 칸 내리면은 꺼지다가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차선 변경할 때 하면 오른쪽 깜빡이 끈다고 좌측 건들면 왼쪽 깜빡이 켜지고 또 우측으로 올리다 보면 우측 깜빡이 켜지고 깜빡 이렇게 됩니다. BMW도 약간 비슷한데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게 안 헷갈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보편적인 대중들의 수준에 혹은 취향에 혹은 익숙함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판매가 많이 되는 회사의 방식을 대중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있으니까. 저 앞에서 앙용차 가네요. 카이란. 카이란 참 좋았던 기억으로 탔었는데 그것도 차, 카이런도 그 저 시절 카이런이죠. 2010년도 뭐 2000년대 후반 이렇듯 지금은 쌍용자동차 이제 코란도 신형 코란도 나온 거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렇듯 쌍용차가 좀 더 발전하고 분발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0분이고 앞에 덕유산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들러서 화장실 들렀다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덕유산 휴게소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십니다. 당연히 쳐다봅니다. 저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가, 뭐 하는데 저렇게 지 차를 저렇게 찍고 있지, 어지간히 좋은 차 타고 찍고 있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십니다. 하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갔어?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남은 거리는 150km 남았으니까 1시간 2시간 좀 안 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러고 보니까 시동을 껐다 켜면 메모리
설정 상태로 돌아가, 디폴트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기능이긴 하네요. 주유는 아까 했고, 와, 근데 지금 평균 연비가 10.3km입니다. 확실히 사륜구동차라 그런지 생각보다 고속도로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차가 뭐랄까요, 아주 안 나가는 건 아닌데 발진 가속은 되게 느리네요. 그러니까 무게를 엔진이 버거워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탄력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력이 250마력이라는 출력이 있으니까 고속의 상속 크루징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힘이 붙인다는 거. 이 차는 300마력짜리 8기통 5000cc는 되면 그게 마지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연비가 아주 1km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좋지 않겠죠. 아, 네, 지금 이 차를 좀 타보니까 좀 이 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요잉이 상당히 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잉이라는 게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요잉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요철 구간을 지날 때 차가 이렇게 요잉을 합니다.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합니다. 아무튼 차가 요렇게, 약간 요렇게, 요철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되게 이 운동의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 서스펜션 때문인지 무게중심 때문인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체가 조금 출렁거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 있을 듯 합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약 11.7 이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은 LS460 사륜구동 모델과 혹은 LS460 롱바디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쿠스와도 비슷하겠죠. 에쿠스 뭐 이 정도 연비 보통 보이니까요. 뭐 나쁜 연비다라고 표현까지는 못하겠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대형차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사천입니다. 사천이고 더 넘어가면 고성입니다. 즉 바닷가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진주 끝자락이고 사천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를 오랫동안 이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보니까 500m 앞에서 이거는 안전운전하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가 확실히 이제 이게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서 나온 차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이라고 하죠. R&D 연구개발이 조금 성숙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를 예를 들어서 GM차 스파크부터 임팔라까지 혹은 현대차로 보면 엔트리가 뭐가 있죠? 엑센트부터 제네시스까지 봤을 때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 분모 혹은 통일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브랜드의 색깔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차를 탔을 때 받는 느낌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일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 지금 타보니까 뭔가 이게 중심 코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 갖고 있는 이 중심 코어 핵심 가치가 뭐지? 물론 이 차는 고급 차입니다. 또 고급 소재를 썼고 고급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W220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깔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트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 장거리 운전할 때 이제 방석이라든지 시트가
일단 장거리 운전에서 편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스펜션의 셋업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분명 승차감은 묵직하고 이제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인이 좀 이렇게 제법 많이 있다든지 혹은 에어 서스펜션 혹은 전자 댐핑을 가진 차량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지만 또 안 좋은 단점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묵직한 게 아니고 그냥 무겁습니다. 이 차는 이 차는 묵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버겁습니다. 묵직함이 아니고 그냥 무거워서 버거운 느낌이 아니죠. 무거워서 버거워합니다. 차가. 그래서 이거는 묵직함하고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냥 무거운 겁니다. 앞에 터널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와 밸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조화와 밸런스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조화롭게 만든다 밸런스를 갖추겠다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혹은 뭔가를 만들어 봤는데 음식을 했는데 사람들의 의견 피드백. 아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이랬으면 아 너무 좀 짜다. 너무 좀 달다. 혹은 아 이건 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예뻐요. 혹은 아 이건 너무 불편하다. 써보니까 이렇다 저렇더라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한 차량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왜 그렇게 트렌디한 차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뭐 트렌디가 뭡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자꾸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쌍용 자동차가 나아가야 될 길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많이 하고 또 반영을 시키고 또 소비자에 대해 좋은 의견을 또 받고 또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단순히 짧은 시간에 혹은 특정 모델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득권 혹은 주류들만 할 수 있는 혹은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또 이거는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득권의 특권이죠. 기득권의 특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확실히 좀 비주류이다 하는 게 여기저기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짧게 지금 시승을 해보고 타보고 있기 때문에 단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순전히 저의 그냥 망상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km 앞에서 글쎄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이제 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색깔이 자기만의 색깔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본 느낌이지 어디서 본 차지 그냥 그런 약간 본 듯한 본 것 같은 이런 감성들만 있지 사실은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지금 이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볼륨 그 규모와 판매량과 역사와 이런 걸 봤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NG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있다가 다시 이만큼 성장하고 회복하고 고성 공룡 나라 속에서 아주 특징이 있어요. 아, 공룡 모양의 이런 조형물이 있네요.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쌍용 자동차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다양성,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가질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차종을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1km 사실 의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 시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경쟁 시장입니다. 시장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면 인기를 끌지 못한다. 에 대한 결과물이죠. 이 차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살 만큼 경쟁력을 가진 차라면 이런 판매량을 시장 경쟁 우위를 점했겠죠. 큰 틀에서 보면 쌍용자동차라는 브랜드가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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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고 나아가고 그 성공적인 예가 바로 티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온 뉴 정식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뉴 코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뭐 체어맨, 신형 체어맨도 좀 이렇게 티볼리나 혹은 코란도 신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브랜드의 개성, 색깔, 볼보 하면 안전, 또 볼보 하면 생각나는 주행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BMW 하면 아 이 스포츠성 이런 게 있듯이 벤츠 하면 그 아 벤츠 하면 프레스티지 묵직함 이런 느낌하고 다릅니다. 오리지널 벤츠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저의 사담이고요. 확실히 고성통용 이쪽으로 오니까 공기가 좀 더 내륙지방보다는 좀 더 좋은 듯합니다.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고성도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장 중에 하나가 하동 고성 이거든요. 뭐 전라도도 좋아하고 강원도도 좋아하고 한데 정말 고성도 정말 드라이브 하기 좋은 그런 고장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저 바닷가 보인다. 고성 이렇게 해변가 드라이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갈았습니다. 네 아무튼 무슨 얘기까지 했지. 네 아무튼 이 차는 주류 차량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니고 렉서스도 아니고 에쿠스도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좋다 좋지 않은 차 아닙니다. 좋은 차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개성이 없고 특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뭔가 이 쌍용자동차의 고급차 쌍용자동차에 아 이건 아 이 차는 쌍용자동차야 아 체어맨이야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체어맨이 뭐 1세대 체어맨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체어맨 W는 조금 비인기였죠. 뭐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을 갖고 왔다 뭐 미션도 벤츠 거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R&D 연구개발에 관련한 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뭐 이런 차 무리하게 만들지 말고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쌍용자동차 뭐 체험해 만들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티볼리나 코란도에 진짜 집중을 하고 또 뭡니까 그 저기 렉스턴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력이 생길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을 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그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는 거를 좀 더 집중하고 잘하는 거를 경쟁 상대보다 더 잘 만들고 더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아주 시장 논리는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이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모델을 1km 앞에서 만들다 보면 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우위를 계속 점해 나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체험앤 W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500m 앞에서 글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기지 못한 싸움이라고 도전하지 말란 말이냐 라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싸움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그 한방 힘을 아껴놨다가 없는 힘 모으고 아껴놨다가 이길 수 있을 때 펀치를 날려야 된다는 작전입니다. 작전의 종류와 전략은 다양을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사결정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아, 틀렸죠.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이런 의견도 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기 고성이죠. 고성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엄청난 골짜기 지대입니다. 엄청난 골짜기 지대입니다. 흡사 군위군, 말씀드린 대로 군위군, 문경, 강원도와 흡사한 골짜기 지대입니다. 단지 고도가 높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바다 해저지대까지 포함하면 매우 아 맞다. 이쪽 지역이 거통고죠. 거통고 한려해상공원 어저께 말씀드렸는 대로 이쪽 지역 아 해저지대를 포함하면 여기도 골짜기 계곡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예쁩니다. 예, 그래서 고성도 거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쁜 곳이다. 저 뭐지? 아 스파크네요. 아니다 아베오다. 아베오 아, 모습 멋진데요. 아베오 세단. 네 기본기 좋은 차죠. 아베오. 아무튼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고 또 이 차는 약간 그런 분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 나 남들 타는 차 좀 별로 안 좋아한다. 남들 타는 차 나 아 남들 타는 차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다. 나 약간 유니크하고 독특한 거 좋아한다. 혹은 그런 부류. 두 번째는 쌍용 자동차 계속 타오시던 분 뭐 체험엔 타시고 렉스턴 타오시고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분 그런 분이 이 차를 많이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기아자동차 타시던 분이 이렇게 넘어오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아요. 좋습니다. 구성도 좋고 옵션도 좋고 또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좋은 소재 써가지고 또 좋은 부품들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와 왠지 불안하다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 예 감속을 잘 해주네요. 왠지 조금 불안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최신 버전의 스마트 옵션에 길들여져 있던 몸뚱아리라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ACC 기능 아주 잘 작동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차에 대해서 그 흠을 잡거나 이 차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소재와 또 좋은 구성을 갖추었고 완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립 마감도 좋고 하지만 특색이 없고 뭔가 이 아류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차가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500m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시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아닌가 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300m 그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대형차를 타고 장거리를 다니니까 덜 피곤하네요. 근데 시트는 편하지 않습니다. 아 맞다, 이 타이밍에서 또 마사지를 좀 받아볼까요? 이 마사지 시트는 좋네요. 이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17.7km 남았거든요.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대략 몇 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벌써 시간이 5시입니다 그렇게 오늘 체험앤 W 구매대행 고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또 다른 후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고 거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속도로 지금 평균연비는 11.9km를 찍었습니다. 600m 앞에서 안녕하세요. 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근처에 다 왔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고객님한테 전화드리고 차량 인도해드리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거제도로 넘어가가지고 타는 것 같아요. 고현 터미널로 가서 여기서는 통영 버스 터미널보다는 그 거제도로 넘어가는 편이 빠른 것 같거든요. 여기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신촌 버스 정류장? 신촌 정류장? 어디 있지? 버스 정류장이 길 건너인데 길 건너 바보같이 지금 저기 버스를 내려가지고 여기 신촌 정류장을 앞에 놓고 막 정류장이 어디 있지 막 찾고 있었습니다. 참 미치겠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처음 와보는 곳인데 여기는 거제거든요. 방금 통영에서 다리 하나 넘어와가지고 거제입니다. 여기서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야죠. 버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